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2019 프로농구 원조 TV 프로미어 서울 삼성 썬더스의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최현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윌리엄스와 박지훈, 허웅, 김태홍, 윤호영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임동석과 오늘은 또 네이트 밀러 선수가 먼저 나오고요. 김현수, 천기범, 문태영 선수입니다. 임동석의 마크입니다. 두명 사이를 피했고 라인 안쪽에서 김현웅이 던졌고 첫 번째 슛은 깨끗하게 림을 통과합니다. 오늘은 네이트 밀러를 먼저 출전시킨 이상민 감독인데 깨끗하게 복귀를 알리는 김태홍의 투정입니다. 윌리엄스 지금처럼 그렇죠. 포점을 할 때는 베이스라인에서 무리 없는 투정인데요. 그러나 이 외곽에서 김현우의 석점이 터집니다. 근데 무리하지 않고 윌리엄스가 외곽으로 빼주다 보니까 오히려 외곽에서 찬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8-0입니다. 네, 김태수는 박지훈을 맡고 있고요. 윤호영. 샷클럭이 2초, 1초! 가장 멋지게 마무리 지은 윌리엄스입니다. 10-0이 됐어요. 지금도 윤호영 선수의 포인트 포워드를 이용한 공격이 죠 플렉스 오펜스를 했는데요. 네. 자, 3세 공격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입니다. 직접 끌리까지 왔고 오늘 서울 삼성 썬더스의 첫 득점입니다. 뭐 이관이라던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선수에게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나 윤호영의 석점이 다시 터지고 있는 원주 DB입니다. 끈은 안 들어가요. 윌리엄스 5초 안쪽 윤호영이 지금 던졌어요. 깨끗합니다. 2점. 지금도 확실히 공격의 축은 윤호영입니다. 윤호영 선수가 네. 공격에서 많은 걸 풀어주고 있어요. 네. 오늘 7득점째 윤호영이고요. 다시 오른쪽 코너에서 베이스라인 타고 올라갑니다. 박지훈의 득점! 임동석 그리고 정현 패스입니다. 자, 직접 올라가서 수비를 해치고 오늘 첫 필드골을 만든 유진 펠프스입니다. 자 이제 1분 한쪽 남은 1쿼터고요. 수비를 피해서 왼쪽 코너 그리고 좌중간에서 올라갑니다. 박지훈의 석점! 정확합니다. 지금도 결국 포스터에게 수비가 몰린 상황에서 자 지금 1쿼터 두 자리에서도 올라가지 못한 삼성의 공격인데 김태솔 라인 근처에서 던져요. 정확하게 꽂습니다. 마커스 포스터 차민석의 수비예요. 자, 4명 사이에서 포스터 걸렸습니다. 수비 성공 삼성. 그리고 김태솔 달립니다. 펠퍼스 3명 사이 뚫고 올라갑니다. 엔드원이죠. 그리고 추가 자유투. 이렇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거 이것이 오늘 삼성의 이상민 감독이 보관이었는데 예. 밀러가 들어와서 그걸 못해줬었는데 지금 펠퍼스가 들어오면서 이게 되고 있네요. 그렇죠. 허웅 밑으로 넣어줬죠. 마커스 포스터 엔드원입니다. 지금 허웅 선수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트랜지션 과정에서 김태술과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네이트 밀러 유성으로 앞에 아하 공 빼앗겼어요. 예. 연속해서 지금 상대 공격을 차단했고 빠른 공격 이후에 허웅도 엔드원입니다. 꺼져요 톱. 허웅 선수가 왼손가락이 여전히 불편해 보이는데 네. 오른쪽으로만 가도 잘하네요. 네. 지금도 포스터가 공을 잘 통탈했고요. 그러게요. 오늘 포스터가 지금 계속 지금 공을 많이 긁어내는 과정이고 이비가 가장 마지막으로 로테이션을 간 선수는 차민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들어가요! 마커스 포스터! 야 이건 대단한 묘기가 나왔어요. 바로 전 플레이에서도 추가 자유투를 얻었던 최윤호 들어가서 결국은 득점을 만듭니다. 윤호영 공 처리가 조금 어려웠지만 이게 연결이 됐어요. 포스터에요. 라인 뒤쪽에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석점! 지금 윤호영이 펌프를 한 것이 오히려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허웅을 네. 받고 김태웅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라인 뒤쪽 석점! 연속해서 외곽 코가 터지는 원주 DB입니다. 다시 한 번 더 DB의 공격 김태웅 포스터 받자마자 빠른 템포! 정확합니다! 3연속 석점 원주 DB! 지금도 빠른 템포에서 포스터의 3점. 네. 오른쪽과 왼쪽을 가리지 않거든요. 직접 돌파합니다. 마커스 포스터가 오늘 물을 만났습니다. 43-19 천기범 그리고 펠프스 골밑 기회를 많이 잡으면서 올 시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성장세가 있었고요. 자, 다시 효용의 돌파 이 두 점입니다. 점점 격차를 벌려 나갈 수 있는 이퍼스터이고 다시 한번 석점 폭발합니다. 마커스 포스터 삼성은 작전 시간을 다 떴기 때문에 네. 작전 시간도 부를 수 없거든요. 그렇죠. 10-21에 다시 DB의 공격입니다. 마커스 포스터 직접 던졌던 비슷한 상황 또다시 추가 자유투입니다. 마커스 포스터가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참 많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돌파 외곽 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군대는 이동혁 선수가 잘하면서 그렇죠. 네, 선수를 잡은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네. 무기력합니다. 군대의 기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허우 공에 솟았는데 공을 지킵니다. 자, 신모혁 오른쪽 봐줬고 박지흥 이어있었어요. 정확한 석점입니다. 오늘 DB의 외곽포는 8개째 터집니다. 네. 릴러가 움직였고 자 천기범 끌밑에서 밖으로 빼줍니다. 2초 1초 외곽에서 던져요. 들어갑니다. 석점이에요. 윤태영 라인 뒤쪽 천기범 자, 3쿼터의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듭니다. 득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의 수비가 됐다는 것 네. 득점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렇죠. 외곽에서 어떤 좀 경계를 해야만 하는 선수니까요. 윤태영 포스터가 막고 있지만 골 밑으로 윌리엄스 돌면서 들어갑니다. 포스터가 밖에 던집니다. 빠른 템포 득점입니다. 동건진 막판 포스터 전부 포스터를 내고 있고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빈공간 그리고 김태홍 짧았는데 직접 리바운드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막판 포스터가 멋진 맞춤 겁니다. 24득점째 DB가 위기가 왔었지만은 삼성이 또 공격이 주춤하면서 다시 이번에 삼성은 공격 리바운드가 3쿼터는 없군요. 전체 리바운드는 25대 10%로 DB가 앞서 있고요. 네이트 밀러 방금 말이 좀 많았었는데 밖으로 빼줬습니다. 펠프스입니다. 우리 이런 게 빠른 공격이 돼야죠. 네. 높게 띄웠어요. 받았습니다. 펠프스 다시 두 점 추가. 그렇죠. 지금도 청기범 선수의 선택이 좋았어요. 지금 네. 빠른 공격을 하면서 이래야지 시간도 벌고 그렇죠. 점수차를 좁힐 수 있거든요. 네. 자, 63대 42 그래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공간이 열렸고 파고 들지만 블락샷입니다. 오늘 세 개째 블락샷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오늘 손님들 잘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태영이 직접 던집니다. 깨끗하게 두 점 되면 가시권을 볼 수 있는 상황. 유진 펠프스 3명 뚫고 가서 밖으로 빼줬고 네이트 밀러의 석점 짧았지만 펠프스가 버티고 있어요. 21득점째 유진 펠프스. 공격 리바운드가 3쿼터 들어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마커스 포스터 두 명 사이에서 올라가는데 안 돼요. 막혔어요. 이번엔 다시 밀러입니다. 아, 리오넬 상대로 네이트 밀러의 앤드원입니다. 유로 스텝이 좋았죠. 어우 그러게요. 그래서 자유투를 네. 좀 전 상황에 두 개를 다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좋은 스텝이 나왔고 신장이 자신보다 높은 윌리엄스를 상대로 자 석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포스터 윌리엄스가 계속 손을 휘젓고 있는데 빙글 돌았고요. 가볍게 다시 두 점 추가합니다. 오늘 26득점째 천천히 코트 건너가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1분 안쪽 석점 깨끗하게 림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골 밑으로 2대1 그리고 윤호영입니다. 짧은 패스를 찔러줬어요. 윤호영 인쿠션 안에서 4쿼터의 첫 득점입니다. 문태영 윤호영이 마크를 하고 있고요. 골 밑까지 왔습니다. 임동섭 높은 패스를 건네줬고요. 어렵게 받고 펠프스 앤드원이죠. 네, 득점 인정 상대 반칙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펠프스가 골밑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밑을 네. 계속 두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3점을 노릴 필요가 있는 삼성이죠. 네. 윤호영과 윤태영이 다시 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윤호영이 올라가 버립니다. 15득점째 윤호영. 74대56 펠프스가 앞에서 막고 있어요. 밖으로 빼줍니다. 박지훈 그리고 윤호영 임동석 붙여놓고 던졌어요. 아. 들어갑니다. 윤호영의 석점. 중요한 3점이 터졌습니다. 네, 77대 59입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임동석 선수가 파울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나 임동섭의 석점까지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아, 임동섭의 오늘 첫 석점은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이거는 DB고요. 블락샷 막혀요. 아하, 블락샷 나왔고 DB의 공격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페프스의 블락샷 대단합니다. 다섯 개째 그렇죠. 포스터가 밖으로 빼줍니다. 윤호영 찰찰하게 5초 안쪽 그대로 백샷. 페프스에 대한 수비를 윤호영이 맡겼는데요. 네, 비어있어요. 오른쪽 코너 올라갑니다. 석점이에요. 김현수 지금 라인업에서는 결국은 로테이션의 마지막 자리가 김현수인데 3점을 넣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어. 자, 그리고 공 빼앗았어요. 임동섭 펠프스 골매 드레드카 79대 67입니다. 쪽으로 패스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두 명이 둘러쌌고 다시 코너로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석 연장 써요. 연속 석점. 매첩을 문세영 쪽으로 바꿔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33득점째. 자, 다시 11점으로 벌립니다. 또 다시 스위치를 해서 문태영과 매치업을 만들어주고요. 네. 버스터. 다시 오른쪽 코너로 김현수의 돌파 밖으로 빼줬습니다. 임동섭 석점 올라갑니다. 어, 들어가고 추가 절터. 임동섭. 어. 정말 천금 같은 수비 성공이었고 마커스 버스는 이 속도를 그대로 이대로 수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헬프스 두 명 사이 득점입니다. 경기 후반부입니다. 김태용 석점 길었고 튀어나와요. 자신이 직접 잡고 결국 두 점으로 완성입니다. 삼성의 중요한 공격인데요. 헬프스에게 수비 됐어. 유소영을 이겨낸 헬프스입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샤틀락은 한 자리에서 포스터를 찾아줬고 5초, 4초 빼줬고 유소영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원주에는 유소영이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을 좀 보냈다 생각을 했지만 윤호영의 이 큰 한방 시간도 많이 보내고 네. 득점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급하게 외곽에서 던져봤지만 리바운드 문태영이고요. 골밑 펠프스 박지훈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오늘 경기 끝까지 자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2초, 1초에 공 빠졌고요. 끝까지 집념을 보이고 있는 삼성 선수들입니다. 김영수 선수는 마인드에서 석점을 만듭니다. 96대 89가 됐어요. 7점 차. 하지만 이렇게 두 팀은 시즌 마지막 대결을 마무리 짓습니다. 96대 89 원주 DB의 승리. 그리고 절망 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원주 DB입니다.